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게 미국 증시 아직 멀어요. 물론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 뷰입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 멀었고 한국과 대만이 신흥국 중엔 매우 좋다. 전혀 지금 이제 상황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뭐 다른 사람 뷰를 뭐 들으려고 유동원 본부장을 모실 필요는 없지. 그렇잖아. 그래서 뭐 유동원 글로벌 랩 그 운영자잖아요. 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지금 이제 뭐 대만도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한국도 좀 모르겠고 미국은 이 증시 고점 찍은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현재 상황이랑 매우 달라 보이니까 어떤 언제 나오셨죠? 2주 됐나요? 아침에 나온 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우리 정프로가 엄청 징징댔지 막. 아 그때는 한국 시장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때 막 별로 많이 안 빠지셨죠. 답답해가지고. 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네.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믿고 계시는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제 시장 흐름만 놓고 보면 네. 아직까지도 이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예민하고 있긴 합니다. 네. 뭐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네. 그 중에서 지금 175개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어요.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분이 워런 버핏님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죠. 네. 또 그리고 그 와튼 교수님인 제레미 시갈 이분도 앞으로 3년 안에 20%까지도 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그러면 이제 시장이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차트 올려보시면 그러니까 W자를 형성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할 때 보면 보통 두 번째 바닥이 높아질 때는 그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W자를 만들고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한 8% 8.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 금리 관련된 네.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나스닥은 이 펀디멘털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대표적인 기업들의 펀디멘털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정리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시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숫자가 왜 그렇게 걱정이 됐었냐면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4.2%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연준 타겟이 항상 2%니까 두 배 수준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됐는데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게 3%나 나왔습니다. 2% 이상이 나오니까 네. 걱정을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전달 대비해서 비교했었을 때 0.8%가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오래 갈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이 그 인플레이션을 나눠 보면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0.8%를 나누어 봤었을 때 0.5% 정도는 일시적인 부분이고 네. 0.3% 정도는 약간 장기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물론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0.3이면 사실 높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빼고 나면 네. 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오프닝 인더스트리라고 얘기하죠. 여태까지 다 문 닫았던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이든 호텔이든 뭐 비행기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쪽이 워낙 실적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쓸 거다라고 예상을 하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미리 그러면서 나타났던 이 리오프닝 섹터의 가격 인상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업종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네. 그리고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업종은 이 중고차. 근데 이제 중고차는 어떤 케이스냐면 신차들이 나오는 게 지금 속도가 더디잖아요. 네. 반도체 공급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운전을 하고 나가고 싶은데 중고차를 사는 거죠. 중고차는 근데 다 사실 이 개솔린 차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개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사이클인데 이쪽에 지금 수요가 워낙 지금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옛날 레거시를 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라는 거랑 단기적이라는 거는 대충 단기 뭐 한두 달이 아니면 6개월 1년까지는 단기예요. 보통 한두 달 길어야 그 3개월. 아,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안쪽이면 다시 저 원래 자리에 돌아온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장기적으로 아까 장기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장기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 시장입니다. 아니면 뭐 구조적인 어떤 변화라는 거죠. 근데 고용 시장 숫자는 뭐 전에도 아시지만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신규 고용 추이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죠. 네. 예. 거의 100만 예상했는데 26만 나왔고. 그다음 실업률도 5.8% 예상했는데 6.1% 나왔어요. 예, 이런 모습이 나왔고 또 그 실업 청구권자 수가 많이 하락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2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53만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높다 실업청구권자 수가. 네. 그 다음에 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또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게 이 청년 실업률인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19보다는 3% 포인트 이상이나 더 높아요. 이전보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정상화가 완전히 되질 못했고 거기에는 한참 시간이 걸릴 거다. 네. 그 한참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 자체가 많이 변했고 또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고연령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플레이션 프레셔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낮춰주는 요소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었을 때는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노동 참여율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노동 참여율이 저희가 옛날 이 3차 산업혁명이 열심히 일어났었을 때 1950년부터 거의 뭐 한 68년 이때까지를 보시면은 이걸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네. 이때의 노동 참여율, 그러니까 100명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을 하는 분은 60명 이하였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거의 20년 가까이를.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거의 67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코로나 때 60명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슈,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AI라든지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질 때는 사실 이 임금 상승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산성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기업의 계산 계속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과거를 보시면은 1950년대에는 거의 18년 동안에 연간 생산성 증가율이 2.8%나 됐어요. 그리고 또 좀 떨어졌는데 1982년부터 2000년 이 주기가 굉장히 긴 사이클이었어요. 네. 닷컴 버블까지 이어진 네. 사이클인데 이때도 연간 2.2% 증가를 했단 말이죠. 연간 상승률이. 근데 지금은 얼마냐? 아주 더디게 나오다가 연간 상승률이 0.7%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1년이 얼마가 나왔냐? 4.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생산성 향상의 가속화가 엄청나게 빨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고 칩시다. 거기는 항상 노동자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전산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자동 주문하게 하고. 그 뭐 키오스크 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까? 저는 그렇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물론 계속 이 지표를 봐야 될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2% 이상 올라가냐 매년. 그렇다면 저희는 이 장기적인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뭐 성장주라든지 대표적인 어떤 이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업종들과 종목들은 아직 한참을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숫자가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이걸 보고만 있으면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이 영업 마진율이 높아지면 고점으로 가면 뭐 보통 이제 두 자릿수로 가면 네. 그리고 예상치가 그 두 자릿수보다 더 막 10% 20%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아 저건 꼭지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때는 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놀라운 숫자들인데요. 과거에 2008년도에 이 S&P500의 영업 마진율이 네. 10%를 돌파를 못했었어요. 9.6%가 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2% 얘기했으니까 박살이 난 거죠. 네. 너무 예상 높게 했어요. 그리고 또 2014년, 15년도에 꼭지가 10%였어요. 네. 예. 그리고 흔들렸죠. 근데 이제는 12%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근데 이제 그걸 더 뚫고 올라갔어요. 이제 12.8%.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결국은 그만큼 기업들은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이는 이런 네네네.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너무 빠르게 시장의 조정을 예측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는 한참 더 가고 끝날 거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고 네. 오히려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좋을 거고 그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근거인 거죠. 네, 네. 그렇죠. 기업은 이익이 더 나고 뭐 효율성도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 이제 지금까지 주신 거고. 네. 그럼 어떻게 이 다음은 네, 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증시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2009년이 바닥이었고
지금 12년 동안에 한참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냐? S&P가 그때 바닥 대비해서 526% 올랐어요. 5배 이상 올랐죠. 네네. 자,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꺾여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꼭지가 예를 들어서 5배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15배 오르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주식시장을 들여다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정이 오면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500%가 꼭지에 근처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금 팔아야 되고. 예,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장기적인 주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미국 시장은. 그래서 여기 도표가 뭐냐면 과거의 1900년대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 추세적 주기라는 아주 긴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지금이 다섯 번째 사이클입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상승률을 보시면 첫 번째 사이클이 135%, 두 번째 사이클이 250%,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이 530%, 네 번째 사이클이 1450%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우리는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갭 어나리시스를 합니다. 갭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라고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까 그게 이제 영업 마진율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걸. 네, 그래서 ROE 여기에 10년 국채 금리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초과로 국채 대비해서 초과로 이익을 창출하는 규모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적절한 PBR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몇 배의 가치를 줘야 되는지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1982년부터 2000년도까지 닷컴버블 붕괴될 때까지 있었던 이때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지수가 1530% 아 죄송합니다. 1350%나 올랐는데 네. 18년 동안 올랐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갭은 얼마였냐면 고점 ROE가 18%였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7%였습니다. 그래서 18 빼기 7 하면 11%인 거죠. 이 갭이.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예. 영업 이익 아까 보여 드렸죠? 12.8%. 네. 그다음에 ROE는 금융주를 빼 버리면 22%가 나와요. 엄청 더 높아졌어요. 그러네. 근데 금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7%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1.6%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갭이 그때는 11%가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18%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PBR의 고점이 전 사이클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네. 근데 전 사이클의 고점 PBR이 얼마냐면 5배입니다. 지금 4.2배예요. 네. 그럼 전 사이클까지의 꼭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20% 올라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사이클은 갭이 11%고 지금은 18%다. 그럼 1.6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5배가 아니라 5배 곱하기 1.6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8배가 나오는 거죠. PBR이 고점이.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도대체 얼마 올라야 되죠? 100%도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6년 동안 100%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이클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주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경기 침체로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계속 기업 실적은 괜찮겠죠. 그리고 그게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제레미 시갈이 왜 물가가 상승을 하지만 주식은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네. 경기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기업 실적이 계속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갔는데 네. 바로 끝난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주식을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걸 보고 있으면 저는 꼭지가 도대체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종목이 돈을 많이 벌고 있냐. 어떤 종목이 ROE를 창출하고 있냐. 네. 어떤 종목이 계속 매출 증가가 일어나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지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에 보여드렸던 게 이 ROE를 말씀을 드린 거고
영업 마진율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정말 진짜 높은 ROE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2%. 이게 2020년 EQ, 아, 죄송합니다. 2019년 EQ인데 네. 지금 이거보다 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유동성인데요. 예. 뭐, 다른 분들도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뭐, 너무 리피트라서 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냥 시가총액과 M2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꼭지가 M2하고 시가총액을 계산했었을 때, 지금은 아직은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M2가 그 테이퍼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M2가 규모가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보다도 M2는 앞으로 5년 뒤면 더 커져 있을 거라는 건 맞죠. 네. 그렇다면 거기 대비해서 계산하면 지금 상승 여력이 뭐 20% 30%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네. 매년 예를 들어서 M2가 10%씩만 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뒤면 거의 한 70% 정도 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또 계산하면 또 꼭지가 네. 그냥 앞으로 10% 20%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00% 올라갈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유동성만 또. 그 네. 말씀 이제 좀 듣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그 사이클에서의 꼭지 그거들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 아직 이제 올라갈 룸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전에 사이클에서의 꼭지를 갔을 때는 그 꼭지를 갔다는 말은 예를 들어 적정이 100인데 한 180, 뭐 200까지 갔었던 꼭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 그전 사이클에서는 요 정도 지표들에서 한 180까지 오버를 했으니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150이나 130쯤에서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는 학습 같은 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거는 이제 옛날하고는 틀리다 이번이 이,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예대율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예대율. 네. 네. 예대율이란 건 뭐냐면 제가 한국의 IMF 터지기 전에 리포트를 썼었을 때도 이걸 보고 또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이걸 보면서 얘기를 네. 했던 건데 네. 거품이 터지려면은요 더 이상 유동성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요. 네네. 네. 근데 영업 마진은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럴 때 터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대율을 많이 보는데 제가 북경에 2011년부터 13년, 3년이 있을 때 네. 가자마자 봤던 게 그 예대율이거든요. 그때도 계속 중국이 깨진다, 망가진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예대율이 60%대 중반이었단 말이죠. 안 깨진다 중국은 그러니까 그게 100% 이상 올라가야지 네. 실질적으로 정말 큰 위기가 터지는 거지 대출이 그만큼 늘어나야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보면 중국이 뭐 흔들리기가 가끔씩 했지만 깨진 적은 없잖아요 2011년부터 네네네네. 지금까지 소로스처럼 막 망가진다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의 예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 77%예요 그때보다 한 10%포인트, 15%포인트 더 올라갔는데도. 근데 미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61%예요. 왜 이렇게 낮아요? 정말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은행권이 아직까지 왜 그래서 은행주들이 아직까지도 좀 살아 있냐면 네. 앞으로 더 대출해 주면 실적이 더 좋아질 룸이 많이 생겨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 100% 이상의 예대율까지 올라가면 이건 진짜 거품 붕괴 바로 전이에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예대율이 61%라는 것은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뭐 수합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은행권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대출 증가율이 여신 증가율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11%까지 올라갔어요. 두 자릿수로. 근데 최근에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3%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신이 3% 증가를 하는데 거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을 언제 던져야 되냐면요. 네. 많은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원래 시장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꺾일 거면 팔아야 된다라고들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 전략을 써서 시장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 실적이 꺾이고 나서 팔아도 늦지 않아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굳이 미리 그렇게 액션할 필요는 없다. 2007년, 2008년에도 그랬고요. 네.
1997년, 98년, 99년에도 그랬고요. 큰 사이클이 깨질 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사이클이 깨질 때는. 기억나시잖아요. 97년이 나스닥의 이 피크였고 네. 꼭지가 만들어진 건 2000년이에요. 2년 뒤란 말이죠. 또 2007년, 2008년 꼭지 이익은 2006년이었어요. 아, 2007, 그래요? 2008년 또 갔단 말이죠. 시장은. 이익은 꼭지가 그때였는데. 2006년에 꼭지 찍었는데 그리고 서서히 줄기 시작했는데 이미 주식은 2008년에 더 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품입니다. 야, 우리는 아직 꼭지를 안 찍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거품을 저는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주식에 있어서는. 물론 뭐 가상화폐나 여러 가지 다른 자산들에 있어서 어떠한 거품들을 보기는 했겠지만 네. 제가 보는 실적을 반영한 걸로 보면 네. 지금 이게 왜 벌써부터 꼭지 얘기를 하고 있지? 실적이 충분히 꺾인 다음에 내가 나와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사례들로 보면. 네. 네. 자, 그리고 한국이랑 대만 신흥국 중에 매력 높다 하셨는데 네. 그건 네. 무슨 이유인지 좀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죠. 결국은 다 실적이죠. 네. 아, 실적이 좋아요 역시? 네. 지금 이제 대만을 놓고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대만이 이렇게 훅 올라가다가 정말 퍼포먼스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딱 한 달 사이에 14.7% 깨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현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베트남 증시가 이랬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월 달에 시장이 이제 꼭지 찍고 나서 네. 제일 먼저 때렸던 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거의 17%를 한 달 만에 빠뜨려요. 네. 근데 지금 그 베트남 지수가 어디가 있냐? 그 전 고점 플러스 알파 5%.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지금 네, 30% 네, 네. 올랐어요. 맞아요. 최근에도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지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펀디멘탈이 좋은 거를 무너뜨려 놓으면 결국은 펀디멘탈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은 지금 흔들고 있는 이유가 이 TSMC라는 종목의 매출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또 Q1Q로 빠졌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더욱이나 이 서버 DRAM의 디맨드라든지 이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건 이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실적이 여기서 꺾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다시 되돌리고 전 고점을 뚫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의 30%나 되는데 네. 이 종목이 마이너스 20%를 갔으니 당연히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그 회사들의 실적이 지금 꺾였나요? 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D램 그 업종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면 4월달 D램 가격의 이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자그마치 20%나 올랐다. 네. 그래서 아, 그치. 정말 많이 올랐네. 근데 이게 피크일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5월달 지금 가격 체결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가. 네네네.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전달 대비해서 20% 오른 가격에 10% 또 올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네네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파이는 정말로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퀄컴이라는 회사가 네. 지금 퀄컴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0% 이상 30% 가까이 빠졌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아 이게 너무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에 퀄컴 칩을 안 쓰고 자기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한다.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퀄컴의 성장이 안 나올 거다. 그러면서 흔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플이 안 가져간다 그래서 가동률이 100%에서 80% 떨어질까요?
계속 100% 유지됩니다. 다른 쪽에서 원하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돌려보낸 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4분기가 되면 이제 설비 투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캐파가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의 가격이 일시 정도의 조정을 받는데 네. 실질적으로 실수요가 정말 높다면 그 가격 조정폭이 예상보다 훨씬 낮고요. 그리고 고점은 계속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 반도체 관련해서 뭐 요즘에 너무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럴 때 꺾였다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여태까지. 그래서 몇 년이죠? 28년인가요? 네, 28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이때부터 꺾인 거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졌다. 워낙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스마트해지셔서 실적을 미리 한 6개월 정도 미리 발영을 해서 꼭지를 찍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서 특히 시클카란 쪽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세는 살아 있으되 네. 성격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클리컬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나스닥은 시클리컬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빠지고 네네네. 뭐 다우 같은 시클리컬이 많은 데가 네. 올라가는 그 추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유지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 뻔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넘어올 뻔했는데 안 넘어오지.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와 네. 단기적인 어떤 포트의 조정은 항상 같이 겸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혁신 산업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탑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매출이 굉장히 연간 단위로 10%씩, 20%씩 증가를 하는 그런 쪽. 근데 거기다가 워낙 경쟁력이 높아서 ROE도 높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성장주를 전체의 파이에 거의 60, 70% 이상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 40%를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 민감주나, 인플레이션 관련주나, 이런 쪽을 사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네.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워런 버핏님께서 유가 관련주들을 사셨었죠. 쉐브론을. 몇 달 전입니다. 네. 상당히 아웃퍼포먼스를 했고, 성장주들은 성장이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애플 좀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정말 역시 투자의 대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들여다볼 때는 그 유가 관련된 업종 전체를 들여다보면 저는 매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로 보면. 근데 뭐 쉐브론이나 뭐 몇몇 종목들을 봤었을 때 그때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워런 버핏님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분은 매크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바텀업으로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비유하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 민감주고 이 아주 탑 라인의 성장이 과거 2000년 코로나 터지기 전 수준 대비해서 더 못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워낙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뭐 유가 관련주일 수 있고 산업재 관련된 종목들일 수 있고 또 소비재 관련된 것 중에서도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종목들을 쭉 한번 뽑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등부터 35등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승 여력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 주가에 도달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졌던 업종들과 종목들이 다 성장주였다면 옛날에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산업재들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하나솔루션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페덱스 위에도 보시면 부킹홀딩스 여행 관련주죠. 하이닉스도 있네요. 네, 하이닉스 이건 이제 성장주 쪽이고 또 내려가다 보면 로즈 이건 뭐 건설 쪽 그리고 치프 이건 이제 레스토랑 뭐 호아팟 이건 철강주 이건 베트남 철강주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나이키도 올라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35개를 뽑으면 35개 거의 대부분 다 성장주였다면 이제는 한 10개 정도는 가치주들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저는 계속해서 7대 3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난 2월 달에 그 7대 3을 만드셨다면 지금 현재 6대 4가 되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장주는 빠졌고 가치주들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가치주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시 성장주를 실는 거죠. 다시 7대 3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지 않을까. 네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 항상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적정 비율은 하여튼 기술주랑 민감주를 한 7대 3 정도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 말씀대로 전에 했었다면 지금 한 6대 4 정도라면 바뀌었을 거다. 왜냐하면 네. 경기 민감주 올랐고 네. 기술주 내렸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다시 기술주 쪽으로 조금 더 담아두고 민감주 조금 빼는 이 정도 네. 비중을 조절하는 게 현재로서는 괜찮은 전략으로 보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신중론을 네. 펼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네. 출연자 중에도 제가 조만간 그분들하고 우리 좀 유동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예, 좀 강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네.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 토론 대질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 아 유동원 본부장님 얘기 들으면 또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고. 아유, 뭘 더 먹으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부로도 왔다 갔다 하지? 저는 한 8대2 정도 있었는데, 8대2가 5대5가 됐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합시다. 아시죠? 네. 2가 5가 된 게 아니고요. 네네네. 8이 5가 됐습니다. 네. 뭐 때문에? 네? 5G? 어떤 종목이었죠? 근데? 5G 때문에 5 된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유동훈 본부장인가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